서부 컨퍼런스 1위 오클라호마 상대로 언더독으로 평가되었으나 돈치치의 부상 투혼과 여러 선수들의 활약으로 승리한 댈러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덴버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20점 차를 극복하며 20년의 암흑기를 청산한 미네소타, 어느 한 팀의 우세가 예상되지 않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드디어 오늘 대망의 시리즈 1차전을 치렀습니다. 과연 시리즈 기선 제압에 성공한 팀은 어디였을까요?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풀업 미드레인지와 마이크 콜리의 갑작스런 스피드 전환으로 앞서나했지만 2라운드 내내 패스와 수비에 전념하던 어빙의 연속 득점으로 댈러스도 초반 분위기 싸움에서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그러자 미네소타는 상대적 견제가 소홀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백투백 3점을 터뜨리며 댈러스를 당황시키는데요. 수비 존재감이 높은 그는 돈치치의 느린 컨테스트를 활용해갔고 일단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 중심으로 오펜스를 펼치는데요. 한 번 리드를 가져온 미네소타는 주도권을 놓지 않는가 했지만 돈치치가 벤치로 들어가자 어빙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고 후반에 강하다던 그의 적극성은 전반부터 빛납니다. 어빙 특유의 아름다운 핑거롤 레이업은 상대를 폭격하더니 엔드원까지 추가한 어빙은 1쿼터에만 무려 13득점을 쓸어담았죠. 자말 머레이를 제어했던 에드워즈가 주요 매치업임을 감안할 때 어빙의 1쿼터 버닝은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 기세였습니다. 여기에 돈치치는 드리블이 끊기자 동료를 맞춘 뒤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리는 재치도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벤치에서 나온 카일 앤더슨이 득점에 가담한 홈팀은 돈치치의 적은 수비 참여를 계속해서 파고들더니 앤서니 에드워즈의 과감한 장거리 3점이 림을 통과하며 잠시 끌려가던 미네소타는 어렵지 않게 리드를 되찾습니다. 흐름을 탄 미네소타는 맥다니엘스의 충격적 3점 지원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일정 격차를 사수해 나갔고 한번 불붙은 맥다니엘스의 퍼포먼스는 여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그의 모습은 공수겸장 그 자체네요. 반면 댈러스는 돈치치의 다소 짜증 섞인 리액션에 이어 롤플레이어들의 외곽 지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다만 미네소타 또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달아나진 못했고 결국 그들이 믿을 카드는 돈빙 듀오였습니다. 1쿼터부터 심상찮던 어빙의 적극성이 계속된 사이 효율에선 아쉽던 돈치치도 특유의 파워를 과시했고 앤서니 에드워즈를 벗겨낸 그의 깔끔한 페인트존 마무리는 자신이 왜 이번 시즌도 퍼스트팀인지 알려줬습니다. 이러다 보니 홈팀은 생각보단 달아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3점 생산력 싸움에서 크게 앞서나간 미네소타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여전한 외곽 슛감에 힘을 받았고 어느새 그는 에드워즈를 넘어 팀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전반전을 불태우던 어빙의 스피드를 한번 과시하더니 기어이 전반 마지막 포지션을 엔드원 플레이로 장식하며 2쿼터까지 무려 24득점을 쓸어담습니다. 이러면서 미네소타의 우위폭은 겨우 3점에 불과했죠. 이 정도면 댈러스가 언더독에 비해 꽤나 선전했는데요. 전반 3점 성공률이 겨우 15%에 그쳤던 댈러스는 대니얼 게포드와의 투맨 게임으로 공격 노선을 바꿨고 이는 고베어의 느린 발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죠. 원정팀이 꺼낸 공격 전술은 두 포지션 연속 적중하는데요. 이는 고베어를 보유한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감소할 부분이었고 사실 홈팀의 진짜 고민은 평균 회귀한 3점 생산력이었습니다. 미네소타의 놀라웠던 외곽 폭발이 크게 식어버리자 꾸준히 따라붙던 댈러스는 유려한 속공 전개를 시전해냈고 그러자 미네소타도 타운스의 팔로우 덩크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리드만큼은 사수하려 했는데요. 문제는 7차전 여파가 왔는지 에드워즈의 밋밋한 활약이었고 현재까지 에이스 대결에선 그가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비록 댈러스는 원투펀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으나 고베어의 드랍백 수비를 공략한 돈치치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미네소타가 가장 원치 않던 실점 루트 중 하나였고 어빙도 상대의 어중간한 수비를 발빠른 레이업으로 격파합니다. 부진에서 벗어나야 하는 에드워즈는 회심의 돌파를 시도했으나 이는 상대의 단단한 페인트존 수비에 가로막히더니 설상가상 챌린지 끝에 포지션도 댈러스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고베어의 어정쩡한 엘리웁 시도가 실패한 직후 마침내 3점이 터진 댈러스가 기어이 스코어를 뒤집었고 응수해야 할 에드워즈는 오픈 찬스를 메이드하지 못하더니 이번엔 페인트존을 파고들었으나 어빙에게 블록당합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면 안 될 텐데요. 게다가 방금 챌린지를 성공시켰던 제이슨 키드 감독은 다시 한번 챌린지를 적중시키며 포지션마저 가져옵니다.
그러나 돈치치의 환상적인 패스를 조시 그린이 마무리 짓지 못하자 그린을 블록했던 리드가 어느새 코너 3점을 터뜨리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던 홈팀은 간신히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물론 3쿼터 종료 시점 서로의 차이는 고작 1점이었는데요. 이 무렵 댈러스의 고민은 다소 조용해진 어빙의 활약. 후반에 강한 어빙은 전반에 많은 힘을 쏟은 느낌이었고 이 틈을 탄 홈팀은 다시 우위폭을 벌리나 했는데요. 그러나 미네소타가 투포제션 차로 앞서가던 쿼터 초반 마이크 콜리에게 선언된 루즈볼 파울을 챌린지로 뒤집지 못하며 미네소타에 좋았던 쿼터 스타트는 금방 꺼져버렸고 고베어의 어설픈 1대1 공격은 라이블리조차 뚫지 못합니다. 그 사이 댈러스의 공격을 책임진 선수는 역시 돈치치였죠. 어빙이 잠잠하다면 결국 돈치치가 나서야 했는데요. Alexander Walker's 0-for-9 over his last two ball games from 3. Doncic with a 3, sticks it! Uh-oh, wow! 7-0 personal run. 전반에만 강하단 이미지가 있던 그는 연속 7점을 몰아치며 4쿼터에 루카 매직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꽤 오래 유지하던 주도권을 내준 미네소타는 타임 직후 포지션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리더니 데릭 라이블리가 놀라운 팔로우 덩크를 꽂아넣으며 순식간에 원정팀은 6점 차로 달아나는데요. 패닉에 빠진 홈팀 선수들은 턴오버를 쏟아냈고 체력 저하를 드러내던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가 이대로 무너질 팀은 아니었으니 여기서 더 밀리면 어려운 홈팀은 중요한 세컨 찬스에 이어 에드워즈의 3점이 터지며 대형 위기에선 벗어나는데요. 게다가 타운스가 워싱턴의 수비를 이겨내고 점퍼를 추가하며 크게 말리던 미네소타는 일단 4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던 댈러스의 공격은 정체되었고 타운스와 고베어가 멋진 엘리오 플레이를 합작하더니 돈치치의 패스를 계속 강요하는 그들의 수비가 통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터진 타운스의 과감한 딥3는 한때 8점 열세에 있던 팀에게 역전을 선사합니다. 자칫 댈러스 선수들의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시점. 카이리 어빙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이제는 해줘야 할 에드워즈가 격차를 벌리는 3점을 터뜨립니다. 새삼 미네소타가 탑독임을 느낄 수 있던 순간 이때 돈치치가 곧바로 에드워즈 앞에서 3점을 성공시킵니다. 루카 매직이 펼쳐지면서 댈러스는 무너지지 않았죠. 남은 시간 2분여의 서로의 차이는 원 포지션 이내. 드디어 올라오나 했던 에드워즈가 존스 주니어에게 막힌 반면 돈치치에게 패스를 강요하던 그들은 치명적인 역전 3점을 내주더니 타운스의 동점 팔로우 덩크가 인터페어로 노카운트 처리됩니다. 심판의 판단은 볼이 아직 리미에 있었다는 것. 득점 하나가 절실한 슈퍼클러치였기에 미네소타에겐 아쉬웠고 이후 제동점 기회를 잡은 홈팀은 또 한 번 뼈아픈 실책을 범합니다. 후반전부터 수비에도 힘을 쓰던 돈치치가 빅스틸을 하네요. 이제 슈퍼스타의 존재감이 극대화될 종료 1분 전. 4쿼터를 지배하던 돈치치가 클러치 점퍼를 성공시킨 반면 홈팀에서 가장 분전하던 타운스는 3점을 놓치고 맙니다. 돈치치 한 명을 막지 못하며 패색이 짙어진 미네소타. 결국 에이스 싸움에서 서로의 희비가 엇갈렸네요. 그리고 후반 활약이 아쉽던 어빙의 자유투가 모두 림을 통과하며 미네소타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동안과 완전히 반대로 어빙기 전반을 책임지자 돈치치가 후반을 접수하면서 1차전을 가져간 댈러스. 언더독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꽤나 지친 모습을 노출하면서 밀린 미네소타는 홈 첫 경기를 뺏깁니다. 역시 플레이오프는 슈퍼스타 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He got us going. You know, without him, we'll probably be down 20 in the halftime. So I had to help him in the second half a little bit.